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좀 마늘 심으러 왔는데요. 마늘은 지금 그 가을 늦가을에 파종을 해서 그 겨울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겨울에 그 바람이라든가 이제 그런 거좀 감안해서 이 비닐 그 유공비닐 이게 날리지 않게 좀잘좀 심어야 될것 같고요. 마늘은 지금 소독도 전부 다 하고 뭐 이렇게 좀 물에 소독하고 말리고 이렇게 해서 그 쪽마늘 이렇게 해서 심는데 지금 그 일부 좀 심어 놨는데요. 그 마늘은 지금 요거 땅은 지금 전주에 그 비료하고 이렇게 해서 좀 퇴비하고 해서 좀 미리 해 놓은 겁니다. 그래서 좀 가스를 좀 빼고 그한 일주일 정도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마늘을 심으러 왔고요. 마늘 심는 거는 지금 그뭐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일단은 마늘은 지금 여기 저 여기 보시면은 이 구멍을 갖다가 지금 뭐 어떤 동그란 그 막대기 같은 거로 이렇게 좀 눌리는 경우도 있고요. 지금 손가락으로 지금 흙이 잘 들어가면 손가락으로 그냥 해서 이거 요에 윗부분이 위로 가게 그렇게 좀 눌러야 되고 눌러서 심으면 되는데 지금 일단은 그 심는 깊이는 4cm 정도 그 정도 될것 같고 위에 그 흙을 이제 이렇게 좀 메꿔주고 밑에 그맨 위에서 한 2cm 정도 흙이 덮이게 그렇게 좀 심어놔야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안 보이게 이렇게 좀 마늘을 지금 복투를 한 다음에 그 위에 그 유공 비닐 유공에 그 지금 구멍 있는 데다가 이런 잔 흙을 갖다가 이렇게 다 뿌려줘야 돼요. 뿌려주고 그래야지 바람도 안 날리고 지금 그리고 지금 겨울을 놔야 되기 때문에 겨울에 이게 땅이 얼었다 녹았다 지금 그 하면은 지금 이게 땅이 좀 약간 좀 내려앉습니다. 내려앉으면은 또 마늘이 또 심어놓은 게 너무 얕게 심어놓으면 노출이 될수 있으니까 노출이 되면은 겨울에 또 이걸 비닐을 덮어놓는다 그래도 그 작년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보면 저 힘을 갖다 나와 보니까 바람이 다 날려갖고 비닐 덮어놓은 게뭐다 날라고 해서 그러니까 뭐 땅이 좀언 상태에서 또 내려앉으니까 그 이게 마늘이 노출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좀 냉해를 많이 입었는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흙을 지금 마늘을 똑바로 심은 다음에 그 흙을 갖다가 이렇게 좀 위에다가 다 메꿔줘야 됩니다. 그래서 메꿔주고. 메꿔주고, 그리고 이 구멍이, 유공비닐 구멍이 안 보이게 이렇게 해야지 바람이 이렇게 좀 불어도 이게 안 벗겨지고 이제 그럴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마늘은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좀 똑바로 이렇게 세워야 되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가고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는데 일단 그렇게 좀그 처음에 그땅 이렇게 좀 로터리 치고 할때 약간 좀 흙이 좀 부드럽게 해서 그렇게 해야지 좀그 마늘 심기도 좋고 좀 그럴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마늘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심고 흙을 좀 메꾼 다음에 이게 좀 추가로 흙을 이렇게 덮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리고 요거 심고 지금 그 흙이 너무 저좀 건조하거나 그러면 약간 한번 좀물 같은 것도 한번 조리로 한번 뿌려주면 날것 같아요. 그래서 주말 텃밭 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 많이도 심으실 것 같은데요. 그 딱히 제일 중요한 거는 바람이 안 날리고 비닐이 안 날리고 그다음에 왜그맨 상단 마늘 상단에서 한 2cm 정도 더 복토가 되게 그렇게 하는 게 제일 포인트 같아요. 그래서 그렇게 심으면은 제일 무난하게 좀 마늘을 심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그리고 저 요거는 지금
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서 하는 경우 해서 이렇게 좀 위로 가게 이렇게 심고 이렇게 폭도 해주고 뿌려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. 이게 뭐 손가락으로 안 되면 뭐 막대기 동그란 거 이제 그런 자루 같은 거 그런 것도 이렇게 좀 눌려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위에 복토를 해줘야 된다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비닐을 덮을 때 그 바람이 안 날리게 그렇게 좀 그 관리를 해주시면은 그 내년 봄에 싹이 제일 잘 날 거라 생각합니다. 오늘은 저 마늘 좀 심으러 왔는데요. 요거 심고 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해 봤습니다.